현대 과학은 신의 영이 일반적인 에너지 형태와는 다른 에너지장이라는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신의 영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어디에서나 언제나 존재해온 것으로 여겨지죠. 양자 물리학이 아버지로 인정받는 막스 플랑크는 이 에너지장의 존재가 물질 세계를 책임지는 위대한 지성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힘 뒤에 의식과 지성을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물질이 매트릭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를 통일장 등의 용어로 언급하면서 플랑크의 매트릭스가 사실상 지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죠. 고대인들이 암시했듯이 이 에너지장은 인간이 감정에 반응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과학과 종교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끌어당기게 만들고 우리를 더 높은 힘에 이어주는 거대한 자석 같은 어떤 에너지장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힘이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그 힘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뜻하죠.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야말로 인류가 한 종족으로서 살아남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삶의 목적이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계 인구의 95% 이상이 초자연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그 힘을 신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문제는 저기 어딘가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다수가 믿고 있는 초자연적 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자연의 비밀을 설명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언어는 우리 모두의 아주 일반적인 경험에서 찾을 수 있죠. 그것은 느낌과 감정의 경험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특별한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4세기경 편집된 성경이 보급된 이후 사람들에게 잊힌 기도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을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속세인이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서원들에서 우리 중 95%가 실지한다고 믿는 신성한 존재와의 소통 방식이 아주 잘 보존된 채 발견되었죠. 몇 년 전 티벳의 한 사원이 주지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세월을 잊은 듯한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리고 여행 중에 승려를 만날 때마다 해온 질문을 통역자를 통해 그 주지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염불을 하고 종을 울리고 사발을 문질러 소리를 내고 손동작을 취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동안 스님이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이 대답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지 스님은 발 밑이 두꺼운 승복을 바로잡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지 스님이 명료한 대답은 나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그의 말은 20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록된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번역본에서는 주지 스님이 대답처럼 바라는 바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긍정적인 바람에 수반되곤 하는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마땅합니다. 주지 스님의 말씀과 고대의 두루마리들은 서구에서 까맣게 잊힌 기도 양식을 거의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물론 가장 사적인 경험이기도 하죠. 기도라는 단어가 영적 수행법이나 의식에서 나타나기도 전에 기도는 경험하는 사람마다 독특한 모습을 띱니다. 혹자는 기도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기도의 방식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기도와 다른 양식인 잃어버린 기도는 오롯이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감에 휩싸여서 초자연적인 힘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는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믿는 지성의 힘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우리가 그 결과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특정한 자세나 손모양을 취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은 채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형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이 치유, 친구와 가족이 풍요로움, 나라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양식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아메리카 남서부 사막지대에 세워진 고대 석조 건축물은 원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곳은 지혜를 공유하고 기도를 올리는 성소였죠. 땅을 깊이 파서 지은 이 원형의 석조 건축물은 이른바 키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기고 깎고 색칠한 키바의 벽돌을 잘 살펴보면 잃어버린 기도 양식이 원주민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의 이미지로 주변을 가득 채워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그림들은 오늘날 교회나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적이나 부활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을 불어넣어줍니다. 고대인들에게 기도는 오감이 총동원된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치유를 간청하는 기도는 질병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죠. 만약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한다면 가뭄에 힘을 넘겨주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달라고 매달리면 그것은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들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뿐이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면서 우리를 전쟁으로 이끄는 끌어오르는 분노나 전쟁 자체를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의 반대편으로 가는 조건들에 불을 붙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진정으로 비가 내리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빗방울이 내 몸에 닿는 느낌, 비가 쏟아져서 진창이 된 마을 광장에서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을 느끼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분비해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죠. 이때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화학 변화는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한 에너지를 통해 우리 몸 밖으로 전해져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양자효과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고 가족이 풍족해지는 것도 좋고 인생을 함께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의 충족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달라지는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느끼는 감절함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편안함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기도는 갈망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에너지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에너지장은 우리가 이제껏 측정해온 에너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죠. 이 익숙한 힘은 전기나 자석의 성질을 띠지 않지만 만물을 아우르는 듯한 통일장이 한 부분입니다. 이제 겨우 인지하기 시작한 단계여서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장에 아직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종 논문과 서적에서 양자 홀로그램이나 자연의 마음, 신의 마음, 때로는 단순히 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 에너지장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새겨지는 일종의 살아있는 캠퍼스이죠.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각화를 돕기 위해서 이를 창조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촘촘히 짜인 그물망, 곧 신이 마음 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에너지장을 무 안에서 살아서 존재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물건 사이의 공간을 보면서 비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에너지장이 존재하죠. 고전적 원자 모델에서는 원자 핵과 첫 번째 궤도를 도는 전자 사이의 공간을 생각하든 별과 별 사이 혹은 은하계 사이에 텅 비어 보이는 광대한 거리를 생각하든 공간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 안에서 에너지장이 있는 것이죠. 현대 과학에서 에너지장의 존재가 인정됨에 따라 우리는 영적 지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언어와 문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인들이 천국이라고 언급한 곳이 바로 이 에너지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죽을 때 혼이 가는 곳이고 잠을 잘 때 꿈꾸는 곳이며 의식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의 존재는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과학적 세계관을 바꿔놓았죠. 그동안 과학자들은 1887년에 행해진 마이컬슨 물리의 실험을 근거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 한편에서 한 일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세상 전체를 덮고 있는 에너지 담요로 인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에너지장은 세상 만물을 서로 연결할 뿐 아니라 일종의 거울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경험을 비추는 외적인 거울이죠. 에너지장은 반짝이면서 살아있는 실체로서 온갖 종류의 메커니즘에 피드백을 하는데요. 에너지장을 통해 우주 만물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과 생각을 우리의 관계 1. 건강의 형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속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아메리카 인디언 스승의 가르침과도 그대로 일치하죠.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마음이 이해하는 언어는 감정입니다. 고대인들은 전문 용어나 복잡한 과학실험 없이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심오한 지혜에 따르면 우리의 건강과 평화에 대한 책임은 우연한 사건과 아군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지성의 장이 항상 존재한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제야 그 개념을 좀 더 고차원적 단계로 끌어올렸죠.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존 휠러는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인데요. 그의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건이 자신이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식과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우주의 미세한 조각가입니다. 휠러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났죠. 그는 고대의 전통이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을 20세기 과학의 언어로 바꿔 반복한 것입니다. 의식이 바로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그 끝을 찾을 때 혹은 양자세계를 들여다볼 때 들여다보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보는 곳에 무엇인가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게 되리라는 인식과 기대감이 다시 말해 무엇인가 볼거리가 존재하는 느낌이 바로 창조 행위인 것입니다. 고대의 문서들은 20세기 이후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휠러보다 한 발 더 나아갔죠. 바라보는 것이 곧 창조라는 개념과 더불어 중요하지만 곧잘 간과되는 한 가지 세밀한 통찰을 제시했죠. 바라보는 동안 무엇을 창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질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외감과 분노, 상처, 미움의 렌즈를 통해 우리 몸과 세상을 바라보면 양자의 거울은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가족에게는 불화로, 우리의 몸에는 질병으로,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투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축복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체감과 감사, 지혜,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은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아끼는 감정과 사회로 국가 간의 협조로 투영되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상상해보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 왜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까라고요.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불안정하고 혼란한 듯 보이는 세상은 평화가 없다는 우리의 믿음이 에너지장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런 거울 효과처럼 우리는 에너지장에 하는 말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삶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울 효과는 우리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비로운 우주의 작동 방식입니다. 관계의 지속이든 이상적인 직업이든 질병이 치유든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만물이 바탕에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유연한 본질, 그 무엇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야만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도 실제로 느낀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화는 항상 존재하며 어딘가에 실재하죠. 건강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즉,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해왔죠. 그러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가능성이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연을 능가하는 어떤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느냐가 외부 세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상과 우리 몸이 우리 생각, 느낌, 감정,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가정의 해체, 관계의 단절, 전쟁의 위협이 만연한 현재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면 세상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막대한 중요성을 띠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울이 긍정적이고 생명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변화의 영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울에 그럴 만한 비출 거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창조물을 하나 되게 하는 신의 마음과 기도의 언어 사이의 미묘하지만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감정에 기반한 기도인 거죠. 우리가 유연해지면 세상은 자연히 개선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상처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울과 같은데요. 신의 마음이라는 영적 거울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 믿음을 통해 우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대비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고 공감한 경험뿐 아니라 상처받고 두려워한 경험 또한 우리의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좌우하고 풍요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겉으로 행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더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이면에 치유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2세기 무렵이 나그암 마디 문서에서 기록되었는데요. 기록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문서에서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와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 되어준다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복원된 문서 중 가장 영감이 가득한 도마복음에는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이 갖는 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고난을 겪고 생명을 찾은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꽃피우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내면에 살아있는 사랑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치유의 원동력이죠. 하지만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통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한 방법입니다. 타인이 고통에 공감하고 자기 자신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때로 상처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지혜와 상처, 그리고 사랑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의 세계를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짧고 명료하며 직설적입니다. 큰 시련은 우리에게 그것을 견디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이 불변의 지혜를 명료하고 온화한 문장에 담아 대대로 전수했습니다. 신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말에 담긴 약속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에게 전수되었고 이제는 현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죠. 위안과 통찰력을 자기계발서와 잡지기사, 세미나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필요한 영적 도구들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작동하는 모델을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자연주의자 엘리엇은 자연이 숫자로 인식되고 도표화되고 예측될 수 있는 패턴을 따른다고 생각했죠. 인구 증감부터 기후의 주기까지를 아우르는 그의 연구는 자연이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엘리엇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인간의 삶은 자연의 패턴을 따르며 그 패턴은 모델과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숫자는 우주의 기원부터 커피잔 속의 우유 소용돌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만국 공통어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론을 따른다면 자연이라는 가시적 세계를 느낌과 감정이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은유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프랙털 기하학이 여기에 해당하죠.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프랙털 기하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혁신적 방식으로 수학에 예술을 가미해 과거에는 방정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었던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랙털 기하학을 이용하면 삐죽한 산봉우리에서부터 혈관에 이르기까지 해안선에서부터 실오라기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많은 것을 모델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때로 무미건조하고 삭막한 숫자의 세계에서 벗어나 숫자를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의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아름답고도 신비한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프랙털 패턴들은 우리의 삶을 수놓는 수많은 관계와 사건, 그 안에 녹아있는 희로애락을 대변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재능뿐 아니라 가장 큰 시험 또한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프랙털 이미지들은 주고받음, 수축과 팽창, 상처와 치유같이 영원히 계속되는 대립 요소들의 춤을 상징합니다. 또한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가 기울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는 그 이미지들 속에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울 때 생존과 치유를 위한 도구들을 우리의 영적 도구 상자 안에 전부 갖출 때 비로소 배운 것들을 적용하여 로맨스나 직업상의 변화, 동업자, 우정 등을 우리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도구를 갖추기 전에는 결코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상실과 배반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목표로 여기는 균형이 실제로는 촉매로서 작용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도 그렇고 프랙털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랙털이 생명 주기가 짧은 것과는 달리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도구들을 축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영상은 해체했다가 재조립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특정 주기가 완성되려면 몇 달 내지는 몇 년, 수십 년,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비슷한 직장으로 이직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사귀고 비슷한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동료와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지난번 직장을 그만두고 떠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은 반드시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예전이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시련은 우리가 준비된 경우에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든 모르든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든 우리는 우리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경험에서 살아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균형과 변화의 주기에 면역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든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든 누구에게나 인생의 변곡점이 있기 마련이죠. 흥미로운 것은 저마다 변화의 계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조종하고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고 관계를 어긋나게 하기 일쑤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배신감과 분노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극복할 기회의 순간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균형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영적 도구를 제대로 갖추고 나서야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죠. 균형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 준비됐어, 어서 시작해 라고 말함으로써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세상에 증명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시련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묘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는 그것을 시련으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겪은 배신과 깨진 약속이 의미하는 말을 파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와 내공을 얻어 반복하던 패턴을 깨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는 기쁨에만 집중하며 슬픔은 잊으려고 애쓰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자각하기 위한 양분으로 삼는 것이 영적으로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양분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이든 사랑이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과도 쉽사리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내를 비춰야 할지 잘 몰라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류를 불문하고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집착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패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패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의 패턴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진실한 감정을 긴장감이나 적대감 뒤로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관계로부터 도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서로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죠. 문제가 상사에게 있든 연인에게 있든 본인에게 있든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일이 터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일이 난데없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일이 없는 양 그 일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론 영혼이 어두운 밤을 겪기도 하는데요. 영혼이 어두운 밤은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대개는 예상하지 못할 때 경고 없이 찾아오죠. 사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낼 때만 이런 역동적인 소용돌이에 끌어당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완벽해 보이고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변화를 갈망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면 도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보증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불운이 닥치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오늘부터 나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영혼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야겠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련은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덮치듯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인생에서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장애는 더 큰 패턴이 일부이죠.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길은 바로 이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찾아야 할 영적인 길일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가져다 줍니다. 컵에 물을 채우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하듯이 감정이 도구상자를 완비하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수도꼭지에서 변화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변화의 수도꼭지를 튼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인생의 무엇을 선사하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목적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두려움들을 경험하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몹시 두려운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어두운 밤을 수없이 통과하게 되는데요. 원래 처음이 가장 힘든 법이죠. 최초의 경험은 그만큼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크게 상처받았는지 이유를 깨닫고 나면 뼈아픈 경험은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영혼이 어두운 밤이라는 이정표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 나는 분명히 영혼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영혼이 어두운 밤을 한번 통과하고 나서는 용기 백배해져서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노라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 경험을 이겨냈으므로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정체가 무엇이며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는 반복되는 패턴에 갇혀 수년, 심지어는 평생도록 허우적되게 되고 가장 아끼는 것을 모두 잃거나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적 전통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몸 안에 성령을 지니고 있다면, 그리고 의학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세포가 치유와 재생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왜 우리의 몸은 시들고 소멸해 가는 것일까요? 이른바 중년을 거쳐 100세를 향해 가는 동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화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서 기능이 멈추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죽음이 원인을 밝힌 의학 연구들은 이런 상식적 대답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건강 백과사전에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과 조직, 세포의 변화라는 항목은 이렇게 시작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생체기관이 노쇠함에 따라 기능을 잃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조사하면 할수록 노화에는 다른 요인이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건강 백과사전에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쇠퇴하는 이유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론도 노화라는 변화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체가 점점 더 약해지는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적 그 자체입니다. 과학자와 의학자를 포함한 학자들도 인간이 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몸에는 대략 50조 개의 세포가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의 세포가 평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를 고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대체하고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의 재생 현상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세포와 심장세포로 이들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영적 자질과 가장 밀접한 두 기관이 세포들입니다. 이들 기관이 세포에
재생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 밝혀지긴 했지만 뇌세포와 심장세포들은 워낙 튼튼해서 평생 견딜 수 있을 정도이므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재생 능력이 발휘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체의 장기와 뼈, 그 밖의 조직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수소, 질소, 산소, 탄소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소는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죠.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문자 그대로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비유한다면 우리 몸을 짓고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재가 모자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약물이 오남용과 오진을 제외하면 65세 이상의 성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죽음의 원인은 심장병입니다. 심장이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통계일 것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누구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심장 기관의 정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진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은 인체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장기 중 하나로 오랫동안 훌륭하게 제 몫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생활동이 필요 없을 만큼 견고한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가 어째서 고작 몇십 년 만에 동작을 멈춰버리는 것일까요? 현대의학은 심장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콜레스테롤과 식습관에서부터 환경 독소와 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생리적 요인과 생활 양식에서 찾습니다. 이를 화학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들 요인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생리적 요인이 발생하는 이유조차 규명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심장이 기능 이상으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심부전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부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활 양식이 고대의 영적 전통에서 우주와 소통하는 강력한 언어로 묘사한 보이지 않는 힘, 곧 인간의 감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감정들 가운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의 연구들은 생명체가 스스로 자기 신체의 소멸을 이끌어 간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 즉 마음의 상처는 심장 질환이 원인으로 흔히 규정되는 긴장, 염증,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신체 상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두려움, 좌절감, 불안,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오랫동안 경험하면 심장에는 악영향이 미쳐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건강을 해칩니다. 분노와 불안감이 고혈압과 두통, 심지어는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 수위를 낮추면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부정적 감정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치유하라는 일종의 경종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시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몇 달, 몇 년, 심지어는 평생을 지낸다면 화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과 좌절의 고통을 통해 스스로 상처내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실제로 상실과 좌절에 대한 극심한 감정적 반응은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수많은 문서와 영적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몸은 우주의 원소로 만들어졌지만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 고통은 몸으로 전이되어 각 세포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일반적인 수명으로 여겨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치유되지 않은 영혼의 상처를 몸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려동물 혹은 애착을 느끼는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상실과 실망과 배신으로 가득한 일생은 가장 강인하고 가장 튼튼한 신체 기관인 심장마저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끔찍한 것도 있죠. 어느 사회든 어느 문화든 모든 창조신화들은 영혼이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더 큰 영혼의 공동체를 떠나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보편적으로 자리하는 뿌리 깊은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분리되어 홀로 되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삐걱대는 가정과 인간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쓰라린 지난날의 추억을 곱씹곤 하죠. 돌이킬 수 없는 시절과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영혼의 고통을 달래려고 일종의 마취제인 술과 약물에 기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길을 향해 큰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죽도록 아프게 하는 것은 역으로 우리를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쇠퇴와 소멸의 길이냐? 치유와 활력이 길이냐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지혜와 사랑은 기묘한 방식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라는 말이 있죠. 상처가 깊고 고통이 클수록 감정의 농도는 짙어집니다. 고통의 강도가 강할수록 사랑의 깊이와 능력도 증가되는 것이죠. 용서도 상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선택에 따르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척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전통에서 세상을 한 대 묶는 접착제로 묘사한 사랑의 힘은 이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은 우리 사랑하는 능력 안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과 시련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삶은 우리에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묻지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한결같죠. 바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며 인생의 가장 쓰라린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보증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려면 사랑을 우리 삶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비결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쓰라린 상처를 가장 심오한 지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와 지혜의 경험은 자연스러운 순환 주기의 일부로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경험을 해석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므로 일어난 일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면 순환을 바라보는 초점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든 도망치고 싶든 어떻게든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을 때는 그 감정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에서 비롯된 상처이든 우리 안에는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경험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 곧 우리가 느끼는 방식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뜻 삶의 사건을 새롭게 느끼는 척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서양의 과학자들은 고대인이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했던 미묘한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칙은 주변 세상이 일종의 살아있는 거울이라고 제안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이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 세계 평화에 대한 지지까지도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한 믿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믿음과 경험 사이의 이 같은 관계는 이제 21세기 최신 이론들에 의해 확고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긍정적인 믿음뿐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감사와 공감, 사랑같이 생명 친화적인 감정은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 면역력 강화 등 건강에 이로운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여움과 미움, 질투, 분노 같은 생명의 해로운 감정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의 증가 등 유해한 조건을 유발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힘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열쇠가 이 미묘한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열쇠는 삶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게 하는 비결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자 같은 인격이 소유자라도 인생의 시련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극이 발생할 때는 그만한 영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참극이 지니는 의미가 실로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기도는 비극이 고통을 완화하는 해독제로 종종 권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기도를 통해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조언할 때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기도를 하란 말인가요? 하지만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다면 의문은 명확히 풀리게 될 것입니다. 서양의 과학자들은 19세기에 이르러 세상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의 존재를 인정했는데요. 고대의 학자와 민간요법 치유사들은 이전부터 당대의 언어를 빌려 창조의 그물을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피족의 창조설화에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거미 여인이 여성적 에너지가 우주를 결합시키는 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대가 묘사되었습니다. 위대한 신 인드라가 사는 머나먼 천상이 어느 곳을 말하면서 그곳에서 우주와 우리를 이어주는 신비한 구물이 비롯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결합력에 의해 모든 것이 묶여있다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고대인들이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잊혀졌지만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야 어렴풋이 인지하기 시작한 양자의 원리를 선인들은 각종 문서와 전통, 사원벽에 보존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성 프란치스코가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라고 말한 기도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었죠. 어떤 것이 끝나고 다음 것이 시작되기 전이 짧은 순간, 그 사이에는 어떤 힘이 존재합니다. 은하계의 탄생과 소멸에서부터 직업과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 심지어는 들숨과
날숨 같은 호흡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 행위에는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출발과 정지, 팽창과 수축, 삶과 죽음이 주기가 있는 것이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시작과 끝 사이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법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택된 것이 없는 상태, 그 찰나의 틈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건은 이 강력한 마법의 순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사건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공간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선인들의 지혜에 담겨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인디언은 하루에 두 번씩 지구가 그 신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죠. 첫 번째는 태양이 막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 직후 아직 밤이 어둠이 미쳐 내리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밤이 어둠이 막 지나간 직후 태양이 하늘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고개를 내밀기 직전의 순간이죠. 둘 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완전한 낮도 아니고 완전한 밤도 아닌 시간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 짧은 순간이 통로가 열리는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심오한 진리가 깨우쳐지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며 기도가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현대의 과학자들도 이런 공간의 존재와 힘을 인정하지만 강조점이 다른데요. 낮과 밤 같은 시간에는 의미를 적게 두는 대신 세상을 구성하는 진료에 더 관심을 두죠. 어떤 과학자는 우리가 보는 단단하고 고정된 세상이 실은 절대로 단단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극장에서 보는 영화가 스크린에 움직이는 영상을 쏘아 만든 허상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심금을 울리는 사랑이야기든 비극이든 수많은 그림이 한 장씩 차례로 아주 빠른 속도로 비춰져 연속된 이야기로서의 의미를 창조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림을 한 컷씩 보는 동안 뇌가 그것들을 하나의 끊김없는 영화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세상이 영화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 장의 그림이 한데 묶여 실제처럼 보이는 영화가 만들어지듯 생명도 양자라고 불리는 작은 불빛들이 깜빡거림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자는 너무나 빠르게 발생하므로 다르게 작동하도록 훈련된 뇌가 아니라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처럼 뇌는 그 파동들을 평균의 연속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관점에 치유의 실마리가 있는데요. 불빛 하나가 켜졌다가 다음 불빛이 켜질 때까지 그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존재하죠.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고 새로운 사건이 아직 시작되기 전의 찰나, 그 공간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는 삶과 죽음, 고통과 치유, 전쟁과 평화의 모든 시나리오들이 잠재적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느낌과 기도가 삶이 청사진이 되는 곳입니다. 핵심은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감정 상태가 우리가 창조하는 현실이 청사진이라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장이 내면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상처와 분노를 청소해 두어야 하는 거죠. 마음속에 두려움과 상처를 떨쳐내야 신의 마음이 치유와 평화를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중립상태가 될 때 상처받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혼탁한 판단이 아니라 건강함과 명료함을 기도에 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식 상태에서 신의 마음과 나누는 성스러운 대화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때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초월한 곳에 이르는 비결은 축복이 지혜 안에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이 대상을 승인하는 것과 같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축복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 사건을 용납하지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축복에는 가치 판단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죠. 일어난 일을 일어난 그대로 인정할 뿐입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는 치유의 시작을 허용하는 열림 그 자체입니다. 축복이란 현재 마음을 괴롭히고 있거나 과거에 마음을 괴롭혔던 일에 대한 감정을 다시 규정하게 하는 생각이나 느낌 혹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몸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풀어주고 치유의 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감정이 윤활유입니다. 축복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저 그것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게 해주죠. 일단 경험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상처는 정체되지 않고 몸 안을 돌아다닙니다. 축복은 옳고 그름을 초월한 곳에 도달하는 관문이며 틈새 공간에 접속하는 열쇠인 셈입니다. 축복이 마음의 상처를 일시적으로 보류해주면 그동안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행위를 통해 인생이 가장 쓰라린 상처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해방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축복을 하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찾느라 쓰라린 상처를 헤집고 원인을 캐내는 고통을 끝없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를 파헤쳐 원인을 깨닫는 힘든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치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축복하는 행위만으로도 내면의 힘을 일깨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축복이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치유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소리내어 축복의 말을 거듭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든 단체든 사람이든 고통을 안겨준 원인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구체적일수록 우리 몸이 기억하는 상처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뻗어나오는 열기로 몸이 따스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축복의 말을 계속 반복해보세요. 축복의 말을 반복함에 따라 온기가 생겨나 몸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상처의 응어리를 풀어 온몸을 돌게 만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의식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면 비로소 세상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상처를 준 대상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상처를 느끼는 방식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힘입니다. 하지만 상처와 분노, 미움,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지혜에 따르면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서 즉 몸, 마음, 영이 하나 된 상태에서 신의 마음과 나누는 거룩한 대화 상태에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축복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경험입니다.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아름다움을 정의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합니다. 과학자에게 아름다움은
수학 방정식을 풀 때 주어지는 우아한 해답의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사진 작가는 사진 작품에 드러난 빛과 그림자의 극명한 대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위대한 창조 질서의 표현으로 본 아인슈타인은 모차르트의 음악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우주의 내적 아름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미적 경험을 함으로 아름다움의 정의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수만큼 다양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절대적인 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경험이나 성질, 판단,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정의를 내리든 아름다움이 어떤 힘을 지녔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우리는 아름다움 앞에서 변화합니다. 아름다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아름다움으로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고대의 전통들이 주장하듯이 아름다움이 그 자체로 힘을 지녔다면 아름다움은 자연의 힘 가운데 가장 기이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중력이나 전자력과는 달리 아름다움의 힘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까지 잠들어 있죠. 아름다움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까지는 휴먼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체는 우리뿐이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인정할 때에만 아름다움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삶이 불완전성에서 완전함을 보려는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지만 자신도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를 배신했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 충격은 누그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경험 속에서 균형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곤 합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사물 안에 늘 존재하죠. 아름다움이 절대 존재할 리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쓰라린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찾아 영혼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성각자들이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이 경험과 저 경험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 순간 우리 앞에 놓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고유한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로써 더 위대한 아름다움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을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 그 순간이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주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의외의 순간에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저녁 노을이나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볼 때 혹은 좋아하는 작가의 예술 작품을 볼 때도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단순히 우리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름다움이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아름답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마법과 같이 신비로운 체험이죠. 여성의 출산이 가져오는 결과를 알게 되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색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것이 지구의 방식임을 깊이 의식하지 못한 채
새 생명의 탄생뿐 아니라 생명의 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징조들을 지켜보곤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여성은 격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죠. 출산하는 여성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몸에서는 피와 양수가 흐릅니다. 죽음의 순간이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나 똑같이 고통의 징후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을 긍정하는 지혜로 변화시켜 치유의 토대를 마련하는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서구의 과학계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아름다움의 변화의 힘이 있다는 의견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아름다움은 단순히 저녁 노을이나 늦여름 폭풍우가 그치고 뜬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 그 자체, 특히 우리 자신이 경험입니다. 지구의 생명체 중 인간에게만 주변 세상과 자신이 경험해서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함으로써 몸 안의 감정을 변화시킬 힘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감정은 우리 몸 너머의 세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감정, 특히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감정의 형태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과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아름다움에 개인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 역시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상처와 고난, 아픔을 뛰어넘어 만물에 이미 깃든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데는 과거의 현인들뿐 아니라 현대의 위대한 스승들의 삶도 도움이 됩니다. 1997년 세상은 위대한 스승 마더 테레사를 잃었죠. 마더라고 불렸던 이 위대한 여성은 인도 콜카타에 있는 자택 근처를 오가며 누구도 아름다움을 찾지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 인물입니다. 도랑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넘쳐났고 계곡에서는 상한 음식과 정체불명의 사체가 부패하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길을 가다가 소의 배설물을 자주 목격했는데 어느 날 똥 속에서 자라는 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꽃에서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통해 누추한 길거리에서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테레사 수녀 같은 현인들은 어떤 설명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도 아름다움이 그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나 늘 존재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아름다움을 찾는 거죠. 삶은 아름다움을 찾아낼 기회이자 어디에서든 찾아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아름다움은 세상에 투영된 것들이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살아가죠. 모든 순간의 느낌을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해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낍니다. 감정이 곧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순간이 기도입니다. 삶은 기도이죠. 우리는 늘 창조의 거울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파괴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신의 마음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늘 평화가 있게 마련이므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자신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해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었음에 감사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간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동기를 숨기지 말고 응답에 둘러싸여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에워싸여 기쁨이 충만함을 느껴야 하는 거죠. 이는 기도가 의식이라는 양자의 원리를 상기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았을 때의 충만감을 진심으로 느껴야만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려 기도를 올렸다는 걸 믿는다고 해도 그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말만 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치유된 삶과 치유된 관계에 둘러싸인 것처럼 느낄 때, 세상이 평화에 에워싸인 것처럼 느낄 때 그 감정이 언어이자 기도가 되어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 젖힐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기도이다 라는 이 원칙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기도가 실패 없이 응답받는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된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로 선택한 그것이 되어야 하는 점이죠. 사랑과 공감, 이해, 보살핌을 바란다면 내면에서 그런 자질을 키워야 신의 마음이 그것을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풍요를 바란다면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론 어두운 밤길을 걸어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든 그것을 치유하는 열쇠는 준비가 되었을 때만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상처를 치유하는 감정의 도구를 모두 갖추었을 때 우리에게 상처를 극복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경험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에 대처하는 강력한 비밀이죠. 살아가며 인생이 엉망이라고 느껴질 때 그런 상황을 내가 자초한 것이고 그것은 자기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 상처받은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에 성공하려면 상처를 준 사람부터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까지 상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과 상처받은 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동안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도록 자신의 상처를 잠시 한편으로 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언가란 인생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일어난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어떤 상황이 갖는 대칭성, 균형, 인간관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이리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법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상처를 받았는지 이해하게 되고 터널 끝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면서 가슴을 핥힌 사건들이 달리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차이로 인해 상처는 지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치유는 시작될 것입니다. 고대의 전통들은 우리 주변 세상이 더도 덜도 아닌 우리 자신이 됨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최종적으로는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 역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몸을 넘어 세상으로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갖는 새로운 감정들은 기도가 되어 주변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거의 즉각적으로 기도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신과 소통하는 성스럽고 은밀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한마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만물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반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